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스테이크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별볼일 없지만, 짠! 여기는 가니쉬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다가 야채 볶고, 파프리카, 가지, 양파, 그리고 버섯 이렇게 볶고요. 여기는 샐러드. 쌈용 채소 사다가 다 잘라갖고 만들었어요. 여기 조개 간자, 가래비 간자 넣고요. 요거는, 홀스 레디쉬 스테이크 소스라고 해요. 이거고, 여기 샐러드에다는 오리엔탈 드레싱을 뿌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당면으로 만든 비빔 냉면? 비빔 당면이 있고요. 여기는 김치랑 가래비 젓갈. 여기는 양배추가 좀 있어요. 예, 이건 스테이크로 먹을 건데, 혹시나 제가 느끼해지면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자,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요거부터 짠! 하면 짠 나올 거예요. 짠! 헐. 저 지금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먹고 있었어요. 청양고추 넣어서 다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제가 지금, 더 준비를 할수 있는 게, 고기랑, 요 고기를 지금 신랑이 더 굽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 새벽 6시 19분이에요. 신랑이 도와주려고 굽고 있고, 중국 당면은 풀려놓은 게 지금 두 가닥, 세 가닥 정도밖에 더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녹화 버튼 안 눌렀어.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 아, 이건 그냥 거서 먹어도 되는데, 이게 풀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께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고기를 좀더 구워올게요. 그리고 당면은 몇 가닥만 더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주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먹다 남은 그런 이 모습이잖아요. 말도 안 나오네. 말도 더 더워지네. 이런 실수를 빨리 만들어와서 다시 찔게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더 다시, 말도 듣는다.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고기 목살이랑 갈비살 약간만 더 굽고요. 여기 중국 당면 좀 남았던 거, 불렸던 거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거 좀 갖고 왔어요. 지금, 뭐지? 너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나와. 아, 바본가 봐요. 자. 제가 당황해서 나가니까는, 나 녹화 버튼 안 눌렀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신랑이, 내가 대신 꺼줄게. 들어가서 사과 먼저 드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먹을게요. 지금, 멘탈아, 돌아와. 다시 먹을게요. 이거는 제 이베리코 목살, 이거는 갈비살.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만약에 욕을 하셔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런 녹화 버튼 안 누르는, 아, 지금 눌렀네요. 실수를. 너무 맛있어서 혼자 신나게 먹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빔, 냉면, 당면, 청양고추 넣어서 먹고 있었어요. 파사리가 더 맛있네요. 이건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구웠어요. 이게 이베리코 고기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흑돼지.
유럽 분들은 이거를 레어로도 먹는데요. 맛있다. 스테이크니까 포크로. 오늘 이거랑 간단한 거 하나 더 찍으려고 그랬는데 못 찍겠네요. 배불러서. 멍텅이. 이 와중에 맛은 있네요. 갈비살, 갈비살도 좀덜 익혔어요. 돼지고기인데? 덜 익혀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약간 소고기 맛이 나요. 맛있어요. 김치는 먹자. 좋아. 가리비 간장. 이거는 홀드 레디쉬 스테이크 소스예요. 아까 녹화 버튼 꺼진 상태로 저 혼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양배추쌈. 이렇게 청양고추 좀 올려서. 맛있어요.
알겠어요. 맛 진짜. 식은 고기도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양파. 아, 저기 거래. 육즙. 김치랑. 쌈싸무. 김치랑 잘 어울리는데 파프리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청육주가 좀 남았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베리코 흑돼지 진짜 맛있네요. 돼지고기인데 레어로도 먹을 수 있고 약간 소고기 맛이 나요. 육즙도 굉장히 풍부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로와 뭐 더 설명해도 필요 없는 중국 당면 정말 정말 식감이 최고였고요. 오늘 비빔 양념장이 잘 됐네요. 가리비 젓갈이랑 김치 너무 맛있었고요. 양배추도 아까 신나게 싸먹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욕을 만약에 하셔도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예요. 제 실수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조만간 여기 임플란트 왼쪽으로 제가 잘 안 씹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원래 뿌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에 심어놓은 거 심어놨었어요. 임플란트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서울 가갖고 원래 서울 수유 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가기 전에 신고 간 거였어요. 완부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올리려고 병원 측에 연락해봤더니 아직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면은 식사 못하고 이제 먹방 못 올릴까봐 제가 어제 뭐 그제 틈틈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제 오늘 이거 실수를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자 예, 그 찍어놓은 거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오즈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